좋아요 알림 설정 했어? 응? 이걸 닭이 품으면 병아리가 태어난다고? 아, 오! 좋았어! 너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이름을 지어줄게. 오! 너 이름은 이제부터 꾸꾸다! 꾸꾸! 아, 귀여워! 꾸꾸야! 어? 곰곰이 왔어? 윤이 지금부터 병아리 키울 거다! 응? 우리 곰곰이도 왔으니까 같이 다이어리를 열어볼까? 앙! 앙! 오픈 더 다이어리! 윤희 언니, 나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직접 경험하고 이것저것 해보는 걸 좋아하거든. 어느 날은 엄마 몰래 방에서 실험을 하다가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완전 혼났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절대 실험을 못하게 해. 응. 윤희 언니, 내 궁금증을 해결해줘. 이번에는 호기심이 많은 곰곰이의 고민이구만. 윤희가 그 호기심을 해결해달라, 요 말이지? 어? 좀 재밌겠는데? 근데 그 궁금증이 뭔데? 이게 다 뭐예요? 또 복불복 게임? 이게 곰곰이의 궁금증이래요. 잠깐만, 이게 다 곰곰이의 궁금증이라고요? 곰곰아! 너 궁금증이 정말 많구나! 근데 괜찮아, 윤희가 조금 많더라도 우리 곰곰이의 궁금증 다 해결해 줄게! 그럼 우리 같이 해결하러 가볼까? It's story time! 자, 이제 윤희가 뽑아볼게. 뭐가 먼저 나오려나. 이거야. 흑! 초코과자를 100만 번 흔들면 초코볼이 될까? 오! 초코과자를 만 번도 아니고 100만 번 흔들면 초코볼. 아, 이게 돼? 아, 윤희도 궁금한데? 근데 꼭 100만 번을 흔들어야 되는 거지? 지금부터 윤희가 100만 번 한번 흔들어 볼게. 시작! 콜라! 빨리 흔들어봐! 콜라가, 우리 콜라가 또 마법을 부릴 수 있잖아? 콜라야, 마법 좀 부려줘! 알았어. 잘한다! 콜라 잘한다! 오! 콜라야! 많이 됐어! 콜라가 역시 마법을 부리니까 되게 많이 지금 동그래졌거든? 윤희가 마무리해볼게 이제. 콜라 너무 고마워! 이제 너 자리로 가라! 흑! 오케이. 아! 이제 된 것 같아! 윤희 한 300만 번 흔든 것 같아. 아, 이거 봐봐, 곰곰이들! 쪼글쪼글. 자, 이제 한번 열어볼게. 3, 2, 1, 개봉! 박수! 이로리! 짠! 흑! 완성! 초코과자를 100만 번 흔들면 초코볼이 될까? NO! 안 됩니다! 다음, 외투를 입을 때 여자는 왼팔, 남자는 오른팔부터 넣을까? 에잉? 이런 게 있다고? 윤희는 오른팔부터 넣는 것 같은데? 한번 입어봐야겠어. 짠! 윤희가 빰빰 지원군을 모셔와! 자, 지금부터 자켓을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켓이요? 예. 뭐야? 그냥 입기만 하면 돼요? 예, 예. 오, 잘 어울리시는데요? 내가 더 잘 어울려. 나. 엘리가 더 잘 어울려? 아. 자, 엘리 입어봐. 응.
아,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거가 뭐였냐면요. 자, 외투를 입을 때 여자는 왼팔, 남자는 오른팔부터 넣을까? 땡! No! 아닙니다. 우리 촬영 친구는 오른팔부터 입었고. 아, 진짜요? 아, 진짜? 엘리도 오른팔부터 어. 입었습니다. 어, 맞아. 나 오른팔부터 입었어. 맞아. 윤희도 오른팔부터 입었어요. 우리 촬영 친구는 맞았는데, 아, 윤희랑 엘리는 달랐어요. B. 어. 아닙니다. 자, 다음. 혀를 내미면 말을 못할까? 자, 윤희가 지금부터 촬영 친구에게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 촬영 친구, 잘 들어야 돼요. 쫑긋. 소뚜껑 삼겹살. 소뚜껑 삼겹살. 마지막. 이제 다른 촬영 친구에게. 공격 카카. 공격? 다시. 공격 카카. 공격 카카. 땡! 정답은 공작 카카였습니다. 혀를 내밀면 말을 못할까? No! 근데 약간 조금 애매한 게 말을 못할까? 말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말을 완벽하게 하지는 못한다. 발음이 조금 어렵다. 요 정도? 숨을 참고 점프를 하면 점프력이 오를까? 윤희 생각에는 점프력이 오르는 것보다 그냥 숨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한번 해봐야지. 짠! 윤희가 갑자기 커졌지? 지금부터 윤희가 점프력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 자, 일단 윤희의 평소 점프 실력. 하나, 둘, 셋! 으악! 오! 요 정도다! 그 다음! 숨을 참고 이제 한번 해볼게. 요 정도! 어때, 곰곰이들? 숨을 참고 점프를 하면 점프력이 오를까? 예스! 사실입니다! 오케이! 응? 아이스크림이랑 참기름을 섞어 먹으면 맛있을까? 아이스크림이랑 참기름? 한번 먹어보자! 우리가 빨리 한번 먹어볼게. 일단 그냥 바닐라 아이스크림 먼저. 너무 맛있다. 이제 여기 참기름 넣어야 되죠? 조금. 윤희가 원래 밥에 참기름 막 이렇게 비벼서 먹을 때 진짜 막 들이 붓거든? 근데 지금은 약간 무서워가지고 이만큼. 와, 와우, 너무 맛있어. 풍미가 장난 아니야. 레스토랑 온 것 같아. 궁금해!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당장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 꺼내가지고 그거 참기름 꺼내가지고 빨리 부어서 먹어봐. 잠깐만, 너무 맛있는데? 윤희 다음 거 뽑아야 되는데 한 번만 더 먹어야겠다. 진짜 맛있어. 아이스크림이랑 참기름을 섞어 먹으면 맛있을까? 예스! 완전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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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윤희는 사실 이게 겉돌 줄 알았는데 맛이 아 너무 맛있어. 이거는 꿀이랑 아이스크림보다 훨씬 맛있어. 자, 이제 두 개가 남았어. 뭘 먼저 뽑아볼까? 이거! 젤리를 얼리면 바사삭 소리가 날까? 젤리를 얼렸는데 어떻게 바사삭 소리가 나지? 얼음같이 그거 악 깨물었을 때 와그작 이 소리를 말하는 건가? 윤희 머리로 상상을 할 수가 없어. 일단 먹어봐야 될 것 같아. 짠! 윤희가 두 가지 종류의 젤리를 얼려와봤어. 요렇게 산으로 된 젤리 그리고 그냥 귀여운 모양의 동글동글한 젤리들. 윤희가 빨리 한번 먹어볼게.
안 나는데? 바사삭 소리 안 나는데? 또 씹었을 때 어떤 그런 건지 모르니까. 뭔가 아삭한 느낌은 있는데 바사삭 소리는 안 나거든? 얘도 한번 먹어볼게. 윤희가 먹어보니까 바사삭 소리는 안 나는데 씹기가 조금 어려워. 젤리는 원래부터 이게 말랑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얼리고 나서도 이게 딱딱한 느낌보다는 말랑말랑한 성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 젤리를 얼리면 바사삭 소리가 날까? No! 아닙니다! 바사삭 소리는 나지 않고 오히려 좀 질긴 느낌이 납니다. 대망의 마지막 궁금증! 으앗! 대체 뭘까요? 솜사탕을 얼리면 머랭쿠키가 될까? 오? 이거 윤희도 좀 궁금하다. 솜사탕을 얼리면 머랭쿠키가 진짜 될까? 궁금해. 빨리 해보자. 짠! 윤희가 솜사탕을 얼려왔어! 아, 정말 머랭쿠키가 될 수 있을지. 일단 머랭쿠키는 아니고 그냥 먹는 솜사탕보다는 뭔가 작은 설탕 알갱이 같은 게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 솜사탕은 얼려도 그냥 솜사탕인 것 같아. 딱히 뭔가 큰 특징을 발견하지 못했어. 솜사탕을 얼리면 머랭쿠키가 될까? No! 머랭쿠키가 되지 않습니다. 머랭쿠키가 되는 건 아닌데 약간 조그만한 설탕 입자가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냥 솜사탕 먹는 거랑 똑같다. 윤희의 실험 끝! 어때 궁금아? 좀 궁금증이 해결된 것 같아? 윤희도 오늘 궁금이 덕분에 새로운 걸 많이 경험하게 돼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 진짜 맛있는 레시피인 참기름 아이스크림도 알게 되고 고마워! 그럼 윤희랑 같이 다이어리 쓰러 가볼까? 오늘은 호기심이 가득한 곰곰이의 궁금증을 윤희가 직접 이것저것 실험을 통해 해결해보았다. 곰곰이 덕분에 윤희도 새로운 것을 알게 되어서 흥미로운 하루였어. 그래도 실험은 안전한 환경에서 어른이랑 함께 하기로 약속! 후! 다이어리 다 썼다! 곰곰아, 또 고민이 있으면 윤희의 방에 놀러와! 윤희의 오픈 다이어리! 안녕! 해피 패밀리 캐리!